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송탄에 있는 나누리 야생화에 왔습니다. 요즘에 장마라서 비가 한 며칠 줄기차게 오더니 오늘은 조금 비가 그쳤지만 한쪽 하늘은 어둡고 이쪽 하늘은 쨍쨍합니다. 자, 송탄 나누리 야생화에서도 여름 꽃들이 지금 뭐 지는 애들도 있지만 또 피어나는 여름 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아직 안 다른 애들이 많아요. 요즘에 제가 그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리죠. 이 유럽자기는 팔지도 않을 건데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킵니다. 오늘 새로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선을 보입니다. 자, 어떤 애들이 있는지 또 이제 차곡차곡 저기 사무실에다가 정리해 놓은 아이들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자, 오늘도 시원한 사무실에서 올망졸망 예쁜이들이 아기자기, 아유 꼭 소꿉장난하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뺑 돌려놓고 요 안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아이고 시원하고 무지하게 좋아요. 에어컨 안 켜도 돼 이 집은 진짜. 자, 우선 1번 타자는 황금새우초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꽃진 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 대 자른데 보이시죠? 요렇게 잘라주시면 옆에서 이렇게 새순이 또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새 잎이 돋아갔고 요렇게 또 새 꽃을 피우고, 자, 요 황금새우초 노란색으로 꽃을 피우죠. 가격 4,000원입니다. 이제 뭐 좀 형태가 얘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목대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사장님이 이제 먼저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목대 깔끔한 아이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우리 이웃님이나 저나 뭐 외목대 무지하게 좋아하니까. 이거는 Y형 요런 수형도 예쁘잖아요. 자, 이거 4,000원인데 요 새우초들은 월동은 불가능한 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난쟁이 파파야라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저도 이제 이 파파야 꽃을 처음 보는데 요렇게는 예쁘게 생겼습니다. 열매가 달리는 거잖아요. 파파야 우리 먹는 거. 꽃이 달려야 그리고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달리는 거겠죠. 그것도 참 예쁘네. 자, 요런 난쟁이 파파야. 요거는 가격이 4,000원입니다. 요 파파야도 열대식물이잖아요. 당연히 월동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부겐베리아. 아이고,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저도 하나 데려갔습니다. 근데 먼저 번에는 제가 사진 보여드릴 때 흰색 꽃 피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요 무늬 부겐베리가 요렇게 저기 분홍색도 꽃도 같이 나오나 봐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데 흰색 꽃 핀 것만 있는 사진이 있고 이렇게 또 분홍색 같이 피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꽃이 피워봐야 알겠습니다. 흰색이든 분홍색 같이 이렇게 피면 더 좋을 텐데. 자, 무늬 부겐베리아입니다. 10,000원인데요. 이것도 월동은 안 됩니다. 저희 집에 부겐베리아가 뭐 색상별로 다 있어요. 오래된 한 4년, 예전에 한 4년 전에 이웃님께 선물 받은 거는 오래돼갖고 여기를 잘라줬더니 나무 목지다가 됐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걸 아주 분재처럼 만들어서 키우는 애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키우시면은 목대도 예쁜 꽃이지요. 부겐베리아 10,000원입니다. 월동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클로산드라예요. 클로산드라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예쁘게 꽃을 피우죠. 이것도 관엽식물입니다. 기본 포트에 살고 가격은 4,000원이에요. 얘도 보시면 요렇게 여기 옆에서 겨순도 나왔어요. 월동 안 됩니다. 4,000원. 자, 그리고 담배초가 여전히 꿋꿋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담배초가 이제 키 작고 짱짱한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오래 자라면은 이렇게 키도 커지고 이것도 나중에 또 살짝 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담배초 월동 안 됩니다. 가격 4,000원. 기본 포트에 살고요. 다음에는 영춘화입니다. 지금 영춘화가 이렇게 키가 후쩍 컸어요. 자, 원목대에서 요거 주스빨대만한 그런 목대에서 옆에 곁까지도 나오고 키도 많이 자랐습니다. 이 영춘화가 헛꽃도 있죠. 그런데 요거는 겹꽃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 영춘화도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처음에 꽃이 나올 때는 한 단으로만 핍니다. 그래서 헛꽃이라고 제가 그랬었는데 나중에 요게 만개를 하니까 요렇게 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꽃 필 때 헛꽃으로 나와도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겹꽃이 됩니다. 겹 영춘화 가격 6,000원입니다. 요 꽃 역시도 월동은 불가능하고요. 영춘화도 봄에 꽃을 피우지요. 요거는 단정화네요. 요거는 핑크색이네. 단정하게 생겼습니다.
단정하죠. 나무로 크는 꽃이에요. 3,000원. 어? 이게 3,000원이에요? 와, 목줄라도 됐는데. 어, 기본 포트지만 목줄라 튼실하게 되어 있고, 지금 꽃몽을 요런데 다 달려 있습니다. 요 끝에 뻘긋뻘긋한 거, 요거 꽃몽울이에요. 단정화, 가격 3,000원 되겠습니다. 활동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 보자. 얘가 한박자스민. 하얀 꽃을 지금 꽃몽을 무지하게 많이 물고 있습니다. 얘도 꽃을 하얗게 피우지요. 만개하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얘도 홋꽃은 아닌 것 같아. 한 2단, 2단쯤으로 이렇게 꽃을 피우네요. 자스민입니다. 꽃이 피면 향기도 나지요. 자, 풍성한 아이가 되겠고요. 가격 4,000원입니다. 참 저렴하게 나왔네요. 이 자스민 종류들 관엽입니다. 월동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트리초스. 이 트리초스도 덩굴 식물입니다. 행잉분에 심어서 키우시면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게 초콜릿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꽃도 이렇게 포엽은 이제 꽃받침이라고 하는 포엽은 이렇게 초콜릿 색상이고요. 꽃이 만개하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너무너무 예쁜 꽃입니다. 그 얘도 꽃을 1년에 이게 온도만 맞고 환경만 맞으면은 얘가 꽃을 몇 번 피워주더라고요. 겨울에도 이게 월동이 안 되는 꽃이니까 겨울에도 제가 꽃방에 데리고 있을 때 꽃을 피웠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꼬부리 트리초스인데 그리고 요즘에 또 꽃 피웁니다. 자, 트리초스도 가격은 4,000원입니다. 월동은 안 되고요. 자, 옆에를 볼게요. 이제 지금 이제 월동 안 되는 아이들끼리 제가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얘는 이제 시도이데스라고 하는 제라늄. 요거 인기가 굉장히 좋으네요. 우리나라가 원산지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을 붙이지 조금 불만이야 나는 그게. 12,000원입니다. 제라늄이에요. 얘가 향이 좀 강합니다. 강하고 꽃도 꽃자루가 이렇게 길게 나와서 이렇게 꽃을 피워줘요. 꽃 지금도 뭐 다른 일반 우리 제라늄들 뭐 유럽 제라 뭐 저기 그런 애들 지금 뼈라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입장 떨구고. 그런데 얘는 아주 씩씩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얼마나 꽃을 많이 피워주는지 계속 꽃이 지고 피고 지고 피고 그렇게 합니다. 제라늄이에요. 시도이데스 가격 12,000원. 당연히 활동은 안 되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폭죽초가 나왔습니다. 폭죽초가 요거 기본 포트에 있는 폭죽초가 나왔어요. 요 폭죽초들도 좀 롱한 화분에 심으셔야 합니다. 줄기가 요렇게 길게 나와서 늘어지면서 끝에 요렇게 폭죽을 매달죠. 팡팡팡. 폭죽초 설명할 때 나 너무 좋아. 팡팡팡 터뜨립니다. 꽃을 오렌지색 꽃. 폭죽초도 월동은 불가능한 꽃이고요. 가격 5,000원 되겠습니다. 이 툰베르기아가 그 전에 큰 대품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품 기본 포트에 있는 게 나왔네요. 이거 꽃은 이제 보라색으로 꽃을 피우잖아요.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구나. 자, 이렇게 꽃을 보라색으로, 남보라색으로 예쁘게 꽃 피웁니다. 이 툰베르기아도 월동은 안 되는 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기본 포트에 있는데 얘도 지금 여기 잘라서 세순을 받으셨는데 와, 목질화 되어 있고요. 든실한 아이입니다. 월동 안 되고요. 기본 포트지만. 자, 요거 가격은 5,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제 쿠페아라고 하죠. 쿠페아. 이게 원래 쿠페아. 미국 이름으로 이제 쿠페아라고 하는데 1년에 9번 꽃이 피고 지고를 한답니다. 거의 1년 동안 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관엽식물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9번 꽃을 피운다 그래서 쿠페아라고도 부르지요. 분홍색, 하양색 두 가지 색상 있습니다. 무지하게 풍성해요. 꽃진 아이들 얼렁얼렁 잘라주시면 또 새로운 꽃이 무지하게 많이 피어납니다. 흰색, 분홍색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월동은 안 됩니다. 가격 기본 포트에 3,000원. 그리고 우이엽이다. 아유, 우이엽은 뭐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해도 얘는 그 진짜 모질하는 그런 우이엽. 이것도 보라색이 꽃자루가 길게 나와갖고 얼마나 예쁜지 이거 보세요. 얘도 번식도 무지하게 자라요. 잘해요. 저희 집에도 얘가 잎이 너무 많이 풍성해져갖고 여름에 여름나라고 아랫잎을 저는 다 떼줬습니다. 가위로 다 잘라줬는데도 뭐 지금 무지하게 잘 크고 있어요. 가만히 잎을 보시면 잎에 이렇게 그물망 같은 이런 무늬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월동은 불가능합니다. 가격 5,000원 되겠습니다. 얘는 가을테리아. 이게 꽃이 지고 지금 열매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지금 꽃이 벌써 지고 그런데 얘는 이제 꽃몽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종꽃을 피우죠. 고양이 방울 같은
가을 테리아. 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물 매일 주셔야 해요. 물 매일 주시는 대신에, 그 대신에 또 배수 많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가을 테리아도 월동은 불가능한 꽃입니다. 나 여기 너무너무 좋아해. 가격 6,000원이에요. 그리고 이는 수련목이지요. 수련을 닮은 꽃. 요게 잎을 다물었네. 물도 이에 수련목도 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나무로 크는 꽃이에요. 나무가 보이시나? 아래쪽에 아저 이렇게 목대가 보이시죠? 나무로 크는 꽃입니다. 월동은 불가능합니다. 가격은 4,000원 기본 포트고요. 아니 분홍 비댄스가 아직도 이렇게 꽃을 달고 있네. 이 찐분홍색 비댄스입니다. 이 비댄스 역시도 월동은 불가능해요. 뿌리 월동은. 그리고 이제 씨앗으로 자연발화해서 또 그 다음에도 꽃을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심어놓으실만 하죠. 가격 3,000원 되겠습니다. 자, 요 동네 황화 코스모스 너 잠깐 기다리고. 요게 해국이죠. 해국과 해변국화의 차이 이제는 이웃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해국은 잎이 이렇게 약간 둥근 편이죠. 해변국화에 비해서는. 그리고 약간의 살짝 끈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도 요거는 보라색이에요. 해변국화는 하얗게 피우고 요거 해국은 분홍색,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분홍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게 해국 되겠습니다. 요 해국 월동 잘하는 꽃입니다. 얘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아래에 하엽이 많이 붙었잖아요. 이 하엽이 떨어지고 나면 여기서 목대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또 깔끔하신 우리 이웃님들 요즘에 더운데도 요 꼴 못 봅니다. 이거 잎을 지금 하엽을 다 떼주시는데 여름철에는 요런 하엽도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하엽을 저기 지저분하면 가위로 좀 잘라주시던가 해지 이거를 손으로 그냥 잡아 떼시다가 또 까딱 저기 상처가 나면 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하엽을 그냥 베기 싫어도 눈 딱 감고 그냥 두세요. 그러면 요게 이제 가을에 지갑 말라서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또 목대가 형성이 되고 멋스러운 아이입니다. 해국 4,000원이에요. 월동은 잘하는 꽃이고요. 자,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 얘는 빨간색인가요, 꽃이? 이 배롱나무도 월동을 잘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배롱나무. 뭐 자엽배기롱도 있고 그런데 원래 이제 배롱나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목배기롱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원칙 이름은 배롱나무. 자, 요 배롱나무도 뭐 저기 산 같은데 야산에 보면은 배롱나무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요즘에 꽃들 많이 피웁니다. 그런 큰 성목 말고 요런 거 화분에 심어서 키우시라고 요렇게 깔끔한 수형 요런 배롱나무가 나왔습니다. 이게 빨강색 꽃이면 이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저기 품종도 있고 품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얘는 다이너마이트는 아닌 것 같다. 다이너마이트는 검붉은색인데. 자, 이렇게 빨강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요 배롱나무 가격 5,000원. 그리고 이것도 월동 무지하게 자라는 꽃입니다. 이거 설악초가 얘도 꽃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여기 하얗게 여기. 아, 이게 꽃이구나. 이 설악초를 이게 이 설악초가 보면은 이게 정원에 이 설악초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자세히 들여다보질 않아 갖고 여기 하얗게 잎하고 똑같이 생겼네. 꽃이. 얘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게 꽃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시원시원하죠. 근데 이게 꽃이 많이 피면 요런 요렇게 약간 아이보리를 띄우는구나. 그러네. 근데 얘는 그럼 아직 덜 만개를 했다는 얘기네. 이제 꽃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설악초 꽃을 자세히 처음 봤습니다. 자, 월동 잘합니다. 설악초. 요거는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설악초도 많이 정원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조금 눈 내린 것처럼 여름에 시원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3,000원이고요. 얘는 실패랭이에요. 하얀색 꽃이죠. 요런 애들도 여리여리한 게 요렇지만은 굉장히 월동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 분홍 겹 안개 이런 애들처럼 그것도 이제 군락으로 요렇게 모여서 꽃을 피워줘야 예쁘지요. 실패랭이 가격 3,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숙근가자니아들 꽃이 이렇게 새로 몽을 또 지어 있습니다. 계속 꽃 피고 지고 해요. 색상이 두 가지 색상입니다. 자, 요건 오렌지색이죠. 주황색. 그리고 얘는 노랑색입니다. 얘는 이제 꽃이 져갖고 이렇게 잘라주셨는데 자, 제가 이 숙근가자니아를 보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1년만 키우셔도 이렇게 줄기가 늘어지면서 얘가 목대가 돼요. 아구 미안. 그리고 저도 이거 숙근가자니아 무지하게 좋아해서 색상별로 다 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약간
딱 높은 화분에 심으세요. 그러면 줄기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것도 목질화가 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가자니아, 숙꽃 가자니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노랑색 있고요, 주황색 있고 두 가지 색상 있습니다. 자, 이거 가격은 4,000원이라고 합니다. 요 숙근 가자니아라고 나오는 이제 숙근이니까 이거는 뿌리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황화 코스모스. 참 예쁘지요? 겹꽃이에요, 얘는. 아,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이 황화 코스모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꽃입니다. 그 숙근 코스모스들도 많이 나오지만 얘도 이제 그런 숙근 뿌리 월동이 하니까 이것도 숙근 코스모스 종류예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꽃도 예쁘고 몽울도 지금 많이 달려 있습니다. 3,000원 월동 가능. 아니, 무늬 아르메니아가 아직도 이렇게, 아우, 근데 얘가 몸을 되게 많이 늘렸다. 와, 봄에 우리가 이 무늬 아르메니아를 많이 판매했잖아요. 와,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몸집도 많이 늘리고, 이 아르메니아 너도 부추죠. 이게 무늬종. 자, 분홍색 꽃을 이렇게 피웁니다. 이것도 월동을 굉장히 잘하는 꽃이라고 해요. 잎에 무늬도 있고 꽃도 분홍색으로 예쁘고 생명력도 굉장히 강한 꽃 되겠습니다. 이것도 3,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메리스 눈꽃이라고 하는 아이지요. 요것도 월동을 굉장히 잘 한대요. 요건 이제 하얀색 꽃이죠. 흰색, 뭐 분홍색 이메리스도 있는데 요거는 하얀색 꽃입니다. 하얀색 이메리스. 요것도 월동을 잘 한대요. 저도 키핑장에 데리고 있는데 얘도 가지가 이렇게 길면서 옆으로 살짝살짝 늘어지더라고요. 4,000원 되겠습니다. 월동 가능해요. 기본 포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쁘니 이쁘니 국화. 자, 요거는 분홍색으로 꽃을 피우고요. 사계소국은 사계소국이 보라색으로 꽃을 피우죠. 이쁜이 국화는 이렇게 분홍색. 잎도 사계소국보다는 약간 납작합니다. 넓직하다고 해야 되지. 자, 이쁜이 국화 3,000원인데 이런 애들도 남부에서는 뿌리 월동이 된대요. 하지만 요 중부 위쪽에서는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꽃을 많이 보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가격 3,000원 내겠고요. 무랑개, 하얗게 피어나는 무랑개처럼 예쁜데 얘는 저기 꽃이라서 노랑색입니다. 하얀색 아니고. 자, 무랑개 4,000원. 요 무랑개도 월동이 된다고 하지 않아요? 안 된대요? 아, 근데 원래는 이 무랑개가 월동이 된다고 나오는데 화분에서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 사장님은 노지 월동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도 요 아이를 키워보지를 않아가지고. 무랑개 가격 4,000원 되겠습니다. 얘도 굉장히 몸집이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요렇게 길어 나오면서 여기에 지금 뿌리를 답니다. 공중뿌리. 요런 거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끊겼는데, 이렇게 끊어갖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여기 공중뿌리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얹어놓으시고, 흙에다가 이렇게 묻어놓으시면 이것도 또 번식. 그죠? 씨앗도 떨어지고, 번식도 무지하게 자라는 꽃 되겠습니다. 4,000원이에요. 그리고 얘가, 능소화인데 분홍 능소화. 자, 분홍 능소화는 자, 잠깐 자세히 좀 볼게요. 아직 꽃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능소화들 이웃님들 잘 아시잖아요. 덩쿨 식물로 뭐 이거 시골에 가면은 그 이거는 분홍색이지만 그 주황색 능소화 없는 집이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능소화도 예전부터 인기가 좋은 꽃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분홍색으로 꽃을 이렇게 피웁니다. 월동 잘 하고요. 덩쿨 식물이지요. 담에다가 붙여서 심어 놓으시면은 더없이 예쁜 아이. 이제 주황색은 하도 봐갖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분홍색을 한번 심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5,000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동 잘하는 그런 꽃이 되겠고요.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하니까 참 편하고 좋기는 하네. 바늘꽃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무늬 바늘꽃이죠. 이렇게 보세요. 잎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고 무늬가 뻘긋뻘긋 이렇게 물이 듭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일반 바늘꽃. 분홍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바늘꽃. 그리고 요 무늬 바늘꽃도 이것도 분홍색이던가요? 요거 색상? 무늬 바늘꽃? 아, 그럼 꽃은 이렇게 똑같이 분홍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일반 그냥 바늘꽃 3,000원이에요. 그리고 무늬바늘꽃도 무늬바늘꽃도 가격이 3,000원입니다. 아고, 얘는 찔린데. 아, 색상 보세요. 너무너무 이쁘당.
이 찔레 장미가 이제 찔레와 장미가 결혼해서 나온 아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좋은 점만 닮아서 나온 찔레 장미입니다. 찔레보다는 꽃이 조금 크죠. 장미보다는 조금 작고. 자, 월동 무지하게 잘하고 생명력도 무지 강한 그런 꽃 되겠습니다. 이게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노랑이라고 해야 되나, 노랑과 주황의 중간 색상입니다. 아구 꽃몽울도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가격 5,000원이에요. 기본 포트고요. 배풍둥, 요 배풍둥도 월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돈이오님은 또 요 배풍둥도 월동에 실패하셨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댁의 환경에 따라 그러면은 그냥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는 게 어떨까요? 안전하죠. 그러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보라색을 이제 보라색을 띄고서 꽃을 피우고 시간이 지나면은 꽃이 하얗게 되지요. 자, 배풍둥 3,0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월동하는 꽃으로 나와요. 그런데 뭐 실패하셨다는 이웃님들도 계시니까 그냥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000원. 어디? 얘는 한라부추네. 한라부추. 아직 꽃 피울 때가 안 됐습니다. 이 부추들이 지금 이렇게 꽃몽으로 물고 있어요. 이게 꽃몽울이잖아요. 자, 이게 꽃을 피우면 이게 진한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얘는 꽃술에 금가루를 묻힌 게 아니고 이건 또 오렌지색으로 꽃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예뻐요. 이게 한라부추입니다. 이게 우리가 식용하는 부추처럼 얘들도 자르면 또 나오고 잘라면 또 나오고 월동도 잘하고. 자, 한라부추는 기본 포트 가격 4,000원 되겠습니다. 야, 이거 노랑공이. 아, 내가 얘 무지하게 이뻐하는데 저는 왜 이 쉬운 애가 어려울까요? 이상해 진짜. 그렇게 꽃이 예뻐요. 근데 저는 이 노랑공이를 실패를 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키우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런 꽃들은 또 제가 또 잘 큽니다. 이렇게 쉬운데 예쁘고 노랑공이 3,000원 되겠습니다. 이 노랑공이도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노지에서는 월동이 조금 어려운 듯 하다고 하시네요. 자, 3,000원. 이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은 겨울에 베란다 햇빛 잘 들어오면은 얘가 거기에서 꽃도 피워준다고 합니다. 3,000원 되겠습니다. 샤프란 노랑색으로 꽃 피우는 샤프란. 어, 이거 저기에요? 꽃몽을 물은 거예요? 네. 그러네. 꽃몽을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에 저희 집에도 그 분홍 샤프란 이런 게 이제 집이 아니고 캠핑장에 있는데, 꽃을 피우더라고요. 이거는 노랑색 샤프란입니다. 자, 꽃, 뭐 노랑색이겠죠, 뭐. 요렇게. 노랑색. 이 샤프란도 월동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월동을 시켰지만 화분에서도 또 안 된다고 하시는 이웃님들도 계시니까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3,000원이고요. 기본 포트입니다. 요거는 맹문동인데 무늬 맹문동이에요. 자, 요렇게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죠. 맹문동이 꽃도 예쁘고 또 뿌리는 우리가 그 약재로 사용하잖아요. 뿌리. 요거는 가격이 8,000원이에요. 이 맹문동들도 월동 무지하게 잘하지요. 번식도 잘하고요. 자,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여기 미니 바위추라고 있는데 바위추는 바위추인데 얘는 저기 미니 종이래요. 작은 품종이라고 하는 거죠. 바위추들도 꽃을 피우면 굉장히 예쁘게 피워줍니다. 바위추는 월동 무지하게 자라죠. 진짜 화단에서 일부러 심지 않아도 이렇게 얘들이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나온 애들이 많더라고. 그 씨앗이 날라와갖고 피우는 건지. 자, 바위치 요거 3,000원 되겠습니다. 미니종이라고 합니다. 자, 요번에 사랑스러운 유매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노란 꽃이지요. 꽃몽울도 많이 달아주고 진짜 진짜 꽃 인심 좋은 그런 유매. 15cm 풀분인데 12,000원에 나왔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얘도 나이를 먹은 꽃이라서 이렇게 목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살짝 늘어져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목대 보여드리려고 돌려놨는데 이렇게 살짝 늘어집니다. 이게 이제 꽃이 저도 너무 심하게 자르지는 마세요. 저도 유매를 이제 오랫동안 키우는데 이걸 너무 심하게 잘라주니까 이제 키 좀 안 키운답시고 막
이렇게 밑에까지 잘랐어요. 그랬더니 전에 옛날에 처음 키울 때 한번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길게 막 너무 많이 안 자르고 요 꽃진 자리만 요 꽃줄기 요것만 살짝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또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꽃도 달아주고 꽃 예쁘게 많이 피워줍니다. 월동은 불가능하지요. 15cm 풀분이고요. 자 요렇게 아유 이뻐 12,000원 되겠습니다. 월동 안 돼요. 그리고 얘가 히말라야 등불이지요. 히말라야 등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요것도 이렇게 가지가 늘어집니다. 아니면은 대를 요렇게, 지지대를 요렇게 세워주세요. 이게 어떤 농장에서 나오는 거는 또 요렇게 대를 요렇게 해서 묶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아래쪽에는 요렇게 세워주시고 위에서 이렇게 늘어지면 더 예쁘지 않나요? 이 꽃들의 수형은 이웃님들이 잡아가시기 나름입니다. 이웃님들 취향껏 요렇게 세워서 묶어주시고 위에서 요렇게 늘어뜨리시던가 아니면은 높은 화분에 심어서 아예 요렇게 늘어지게 키우시던가 그거는 이웃님들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말라야 등불이죠. 등불입니다. 맞습니다. 자, 요렇게 히말라야 등불 15cm 풀분에 가격 15,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요 히말라야 등불도 월동은 불가능한 꽃이고요. 아게라톰. 얘가 이제 뭐 아게라덤이라고도 하고 아게라톰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미국 이름이니까 뭐. 자, 보라색 꽃이 요렇게 몽글몽글몽글. 너무너무 예뻐. 꽃도 잘 피워줍니다. 진 꽃 잘라주시면 바로바로 꽃을 피워줘요. 꽃몽이 지금 같이 나와 있잖아요. 얘가 삽목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꽃이지만 한여름에는 좀 아무래도 삽목을 조금 삼가하셔야 되겠죠. 한 9월 돼서 8월 마지막 주만 돼도 이제 뭐 찬바람이 슬슬 나니까 말복 지나면 그때쯤 삽목을 해서 식구수 많이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월동은 안 되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삽목을 해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게라덤 15cm 불분 가격 6,000원이에요. 불이 월동은 안 됩니다. 요거는 분홍 백화등. 자, 백화등이 하얀색 꽃을 많이 피우잖아요. 네, 요거는 요렇게 분홍색 꽃을 피웁니다. 분홍 백화등이 그렇게 흔치는 않죠. 물론 이제 나올 때는 많이 나오지만 요 분홍 백화등 역시도 지금 묵은 아이예요. 목대가 주스 빨 때 굵기만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옆에까지 지금 이게 줄기가 뻗어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지지대해서 이렇게 세워주셔도 되죠. 그러면 참 멋스러워. 원형 지지대 있잖아요. 저 다이땡 거기 가면 원형 지지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렇게 감아서 키우시면은 중간중간 꽃도 피워주고 참 예쁘지요. 가격 10,000원입니다. 요 백화동도 월동은 불가능한 꽃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꽃을 보세요. 여기 찐 분홍색으로 나온 요거는 포엽입니다. 포엽이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꽃이 나오죠. 근데 그냥 언뜻 보기는 이게 꽃 같잖아요. 이름이 쿠루쿠마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화초. 화초 더워서 혀는 내밀고 집에 둘 수도 없고 집에 두고 나오면 또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데리고 나오는데 우리는 별로 안 덥더구만.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위를 더 많이 탄다고 하잖아요. 난구멍이 없어서 참. 아이고. 자, 쿠루쿠마가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한번 요 아이를 저기 남사 에르베 플라워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꽃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상표 뒷면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요게 구근 식물이에요. 지금 구근을 세 개를 심으셨다고 하고요. 옆에 있는 애를 보면 여기 지금 둘레 5촉이 나와 있죠. 요거를 왜 같이 보여드리느냐 아실 거예요. 구근 식물들은 일단은 이렇게 3촉이 나왔지만 구근 하나에서 하나씩 여기 또 조금 묵으면은 옆에서 또 더 많이 나옵니다. 촉이. 그래서 요 아이는 지금 5촉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월동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 또 강황 종류래요. 향신료로 뭐 쓰이는 생강과 식물. 아, 생강과. 그쵸. 강황이 이제 생강과니까. 꽃을 매년 볼 수 있고요. 온도가 15도에서 30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위를 많이 타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10도 이상이면은 한 포기에서 연중꽃을 피워준대요. 자, 이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르베에서 본 게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이제 또 보네요. 자, 요거는 월동은 절대 안 됩니다. 이웃님들. 자, 29,000원이에요. 이웃님들께 갈 때는 아마 요렇게 새총 나와 있는, 튼실하게 새총 나와 있는 이런 아이로 가기가 쉬울 거예요.
요거는 사장님이 키우신다고 따로 빼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자, 요거는 또 분재인데 마취목. 이 마취목이 꽃이 참 예쁜 꽃입니다. 근데 이 마취목이 월동이 안 된다고 하죠. 자, 꽃 보세요. 참, 이것도 하얀 종처럼 이렇게 매달려요. 무늬종. 이렇게 종으로 매달리는 꽃이 저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자, 분재입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으셔도 돼요. 분재는 화분에 심으셔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죠. 이게 노지월동은 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베란다에서 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15,000원이에요. 이제 지금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흙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지만 분재 화분에 심으실 때에는 마사를 많이 섞으셔서 심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거 데려가셔서 그냥 두셨다가 이제 한 8월 말 이제 그때쯤 8월 마지막 주쯤 돼가지고 그렇게 마사 많이 넣고 그렇게 예쁜 화분에 옮겨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15,000원이에요. 그리고 오피라칸서스 얘도 이거 분재예요. 이야, 제 손가락 한 두 개 굵기만은 한가 봐. 이런 애들은 지금 이렇게 다 마사로만 심켜 있습니다. 자, 요거 그냥 두셨다가 요것도 8월 마지막 주나 9월 첫째 요렇게 해서 분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꽃이 지고 나면 요렇게 열매가 닿습니다. 열매를 달고 요 열매가 이제 또 빨갛게 익죠. 익어서 겨울을 납니다. 요것도 물 좋아해요. 피라칸서스 25,000원 되겠습니다. 요거 노지에 심어 놓으시면은 요 피라칸서스도 월동은 된대요. 근데 요런 분재는 화분에 심어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5,000원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하얀 꽃을 피워준 동설목이 나와 있습니다. 얘도 꽃이 지고 나니까 이렇게 또 시방이 달렸네요. 꽃을 잘라주면 새로운 꽃을 이렇게 이런 데서 빨리 보시는 거고 안 잘라주시면은 이렇게 시방을 달지요. 자, 동설목도 월동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름에 동자가 들어가서 저는 월동이 되나 했더니 동설목도 월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8,000원이에요. 목대 든실합니다. 목대 든실합니다. 키도 그래도 한 30cm? 그 정도는 자랐습니다. 8,000원. 이것도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얀 꽃이네요. 얘는 저기다, 이거, 몽키트리. 몽키트리가, 얘는 수영이 깔끔하네. 우리 집에 큰 애가 있는데, 진짜 잘 자라줍니다. 이 몽키트리. 몽키트리가 꽃이 이게 노란색으로 꽃을 피워요. 그리고 나중에 그 꽃이 열매가 달릴 때 이제 빨간 저기에 열매는 까맣게 그렇게 달리잖아요. 꽃은 이렇게 피웁니다. 그거는 없어요? 그거 열매 달린 거. 그게 더 예뻐. 꽃, 그래서 어느 이웃님들 이제 제가 항상 그 열매 달린 거가 빨간 거, 까만 씨앗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제 요런 사진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예쁘니까. 처음에 꽃이 노란색으로 나오니까 어떤 이웃님은 아니 이거 빨강이랑 까망인데 왜 노란색이 나오냐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꽃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 꽃이 지고 이렇게 열매 달릴 때 이렇게 달리죠. 꽃 노란색도 예쁘지만 요게 더 예쁘죠. 몽키트리도 월동은 안 되는 꽃입니다. 깔끔해. 12,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 저희 집에 아메리칸 블루가 요즘에 비를 맞더니 신났습니다. 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아메리칸 블루도. 이것도 이렇게 넝쿨이 이렇게 늘어져요. 아이고, 여기까지 갔구나. 이렇게. 그리고 꽃도 잘 피워줍니다. 이거 가지치기 하실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2월 말, 3월 초까지만 가지치기 다 끝내셔야 합니다. 줄기가 길어 나오면서 이렇게 꽃을 달죠. 그러니까 뭐 3월 뭐 중순 이때쯤에 막 잘라주시면, 길다고 잘라주시면 꽃을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월 초까지만 가지치기해서 수영 정리하시고 그리고는 쭉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꽃을 많이 달아줘요. 아메리칸 블루 가격 10,000원이네요. 15cm 풀분이고요. 이렇게 늘어집니다. 월동은 불가능합니다. 티보치나가 지금 얘가 꽃이 어디 물렸던데 요즘에 티보치나 꽃 많이 뭅니다. 요거 가지 끝에서 꽃을 물어주는데 이것도 이제 보라색으로 꽃을 피워요. 요렇게 예쁘죠. 얘도 꽃이 굉장히 예뻐요. 꽃도 예쁘지만 얘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잎이 꼭 메론을 닮았어요. 메론. 아, 그래서 잎도 너무 예쁘고. 와, 이건 15cm 풀분이고 무지하게 풍성합니다. 튼실해요. 얘도 오래되니까 이것도 목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자리, 얘도 벌써 이렇게 여기 잎 가장자리에 볼그스름하게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잎 가장자리에 빨갛게 물도 들고 가장자리만
참 너무너무 예쁘네. 근데 이것도 월동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12,000원이에요. 15cm 풀분입니다. 이거 참 굉장히 매력 있어. 얘는 누구냐? 이름표 보자. 한라 삼비장이라고 합니다. 오, 이거 15cm 풀분인데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꽃 물었습니다. 이거 꽃뭉울이잖아요. 자, 꽃이 이것도 엉겅퀴 과구나. 그죠? 엉겅퀴 꽃을 닮았죠? 보라색. 얘도 꽃술이 또 하얗고. 아우, 요렇게 나는 색상이 투톤 이렇게 나오는 게 좋더라고. 물론 이제 꽃 색상은 아니지만, 꽃술이 요렇게 하얗게 엉겅퀴 꽃을 닮았습니다. 아마 근데 잎은 또 그거 아닌 것 같고. 지금 꽃은 요렇게 다 물었습니다. 아우, 얘도 월동을 하는 아이 아니에요? 예, 월동 잘한다고 해요. 이게 삼비장이 저도 아는데 월동 잘하는 꽃입니다. 15cm 풀분에 살고 있고요. 가격은 12,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편초인데 이게 이제 버드 마편초잖아요. 근데 얘는 미니종이라고 합니다. 왜 정원 없으신 분들은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시니까 막 키가 막 뭐 7, 80, 1m씩 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니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편초예요. 12,000원입니다. 마편초는 뭐 월동 무지하게 잘하죠. 이게 15cm 풀분에 이 마편초도 월동도 잘하고 노제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키가 이제 일반 그런 마편초들 뭐 1m씩 크는데 그렇게는 아니고 이것도 한 50cm, 60cm 자라면 다 자랄 것 같아요. 15cm 풀분 미니 마편초입니다. 가격 12,000원이에요. 월동 무지하게 잘합니다. 아, 요게 잎 한 장입니다. 제 손하고 제 손보다도 크죠. 물토란이에요. 색상도 이렇게 검은 자주색으로 잎도 물이 들고요. 이름처럼 이거 수생식물로도 가능합니다. 물에서도 잘 살아요. 근데 물에서 키우실 때는 이제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되죠. 연못에 깊은 연못 같은 데 있으면 연꽃 같은 애들은 월동을 해요. 연못에서 이렇게 수심이 깊으니까. 하지만은 낮은 뭐 그런 함지박이나 그런 데서 키우는 수생식물들은 겨울에 월동 못합니다. 그게 물이 얼어버리니까 뿌리가 얼죠. 그래서 얘도 그냥 흙에다 이렇게 심어서 키우세요. 아, 흙에서도 이게 월동이 안 된다고 하네요. 잎이 이렇게 예쁘니까. 근데 요거는 꽃을 못 봤다고 하세요. 가격은 10,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사계 병꽃이라고. 병꽃이 또 생명력 무지하게 강한 꽃 아니에요. 저기 예쁘게 꽃이 그거 빨강색, 오렌지색으로 꽃도 피워주는데 빨강색이라고 해야 되지. 자, 요렇게 꽃도 예쁘게 피워주는데 저도 요 병꽃을 두 개나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한 차례 봄에 피고 졌어요. 요즘에 꽃을 또 피웁니다. 이제 얘도 또 꽃 금방 달아줄 거예요. 꽃 인심 후한 아이지요. 가격 8,000원인데요. 자, 목대 보세요. 얘도 성장 잘 해줍니다. 월동도 기가 막히게 잘 하고요. 얘는 사철나무, 무늬 사철나무. 이것도 월동 잘 해가지고 시골에 가면은 울타리를 이 뭐 사철나무로 해놓은 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금사철, 은사철도 있는데 얘는 은사철이네. 하얀 라인이 들어가 있죠. 금사철은 라인이 노랗습니다. 자, 또 나이 먹은 아이예요. 5,000원 되겠습니다. 기본 포트이기는 하지만 목대 이거 주스 빨 때보다 더 굵어요. 5,000원. 월동 잘합니다. 또 추명국 안 볼 수가 없지요. 추명국 요거는 외성종 추명국입니다. 일반 추명국들도 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1m씩은 안 커도 그렇게 많이 크는데 얘는 외성종 추명국이라고 키가 한 20, 30cm 그 정도는 아마 자랄 거예요. 이게 남부에서는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부에서는 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게 키도 많이 안 크고 또 일반 추명국보다는 좀 자그마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렇게 예쁜 추명국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에요. 15cm 풀분에 무지하게 풍성합니다. 아, 그리고 이 배롱나무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배롱나무 외대짜리 한 대짜리를 보여드렸잖아요. 자, 얘는 목대가 제 엄지손가락 굵기만 해요. 아래 목대가. 와,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것도 제 엄지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배롱나무가 노지에 심어놓으시면 월동 잘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게 화분에 심으세요. 갖고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됩니다. 위에 키가 많이 이렇게 자라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잘라주시면 아무래도 목대가 더 굵어지는 효과도 나옵니다. 요것도 꽃이 무슨 색이에요? 얘는 분홍색이네.
이제 꽃이 뭐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꽃이 안 달린 애들은 솔직히 꽃이 피어봐야 압니다. 또 분홍색 사진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빨간 꽃이 폈다고 원래 잘못 와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꽃 색상은 피어봐야 압니다. 하지만 분홍색이든 빨강색이든 다 예쁘지요. 노제 심으시면 월동이 가능해요. 자, 이거는 분재처럼 화분에 심으셔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5,000원이에요. 유님들, 오늘 송탄 나누리 야생화서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 이 물토란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꽃은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도 꽃이 안 나왔고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꽃이 피어있기는 합니다. 근데 얘는 좀 쟤하고 다른 종 아니에요? 그죠? 다르죠? 제가 보여드릴 꽃 아이는 요건데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요 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저것도 또 이렇게 꽃을 피우나? 얘도 같은 물토란인데 종이 조금 틀린 것 같아갖고 어쨌든 요렇게 얘는 꽃을 요렇게 피웠네요. 하비스커스도 있어요. 아우 무늬가 너무너무 예쁘게 달렸네. 얘는 저기다 꽃이 주황색으로 주먹만큼 그렇게 큰 꽃을 피우는 무늬 하비스커스 요거는 3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이웃님들 여기 진청 아가판서스 구경하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이웃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